오늘 경자년 마지막 초하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 불자로서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또 무명의 삶에서 또 지혜로운 삶으로,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확실하게 정립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교적인 삶을 조금 더 쉽게, 또 언제 어디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불교의 가르침, 수행, 그 핵심, 이것을 그리고 평상시 실천할 수 있는 것, 요 다섯 가지를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체를 다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 있고, 또 어떤 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싫은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안 받아들인다 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나쁜 것도 결국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다 다가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 그걸 섭수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크게 괴로울 것도 잠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크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착을 버려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는 바로 부처님은 모든 것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중생은 바로 모든 것에 집착함으로써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집착과 지혜로운 삶은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집착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집착이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돈, 명예 이러한 것도 사실은 다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은 결국은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도 또 있다라고. 그래서 수행의 핵심, 우리가 행복의 핵심은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게 있어요. 집착을 버리는 거.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집착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은 다 변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것을 굳이 지금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달게 살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금강경의 아상을 집착, 욕망, 소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놓고 비우고, 또
버렸을 때,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바로 그 텅 빈 충만함이 아마 그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항상 깨어 있어라. 이 순간을 깨어 있어라. 우리는 과거에도 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가 있고 이 사람에도 가 있고 저 사람에 이 물건 저 물건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도 항상 현재에서 살지 않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존재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잘 지켜보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라. 우리 존재하는 것은 이 순간이에요. 미래는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또 과거는 벌써 지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너무 생각하지 마. 미래는 지금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하고 이 순간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집중할 때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은 바로 인연에 맡긴다. 인연에 맡긴다.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해서 살아가야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처럼 잘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또 가면 갈수록 더 향상되고 행복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자비를 베풀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에 우리가 실천은 바로 자비행이다. 옛날 큰 스님들이 항상 수행의 척도가 뭐냐? 이것은 바로 자비행이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비롭지 않으면 수행이 된 것이 아니다. 수행의 척도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얼마만큼 절에서 많이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갈고 닦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에서 나온 거예요. 자비에서 판가름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나 이 몸뚱아리까지도 그냥 왔다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또 분별할 것이 없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수행자의 또 불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다섯 가지 삶으로서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좀 더 향상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